자, 보는 김에, 자, 우리 부장님이 그새 이거를 여기 해놨어요.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타일을 안 하고 설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설비 쪽에 하시는 분이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. 자, 우리 포세리는 이것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제 제가 올려볼게요. 자, 포세리는요, 이 그라인더만 잘못돼도 어느 때는 이게 타일이 막 쫙쫙 쪼개져요. 자,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세멘기 자리예요. 세멘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앙커 볼트를 굵은 거 10mm짜리인가 8mm짜리인가 그걸 박아야 돼요. 여기다 10mm인가 12mm인가 하여튼 그걸 박아요. 여기다. 자, 박는데 얘가 잘못하면은 깨져버린다고요. 그냥 포세리는 쫙쫙 깨져요. 근데 여기다 이제 마킹 테이프 하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이에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. 그냥 아예 이 물날을 쓰라 그러는데 초경 그 다이아몬드 날을 쓰라 그래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줬어요.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. 자, 여기는 지금 이 굵은 초경이, 우리 굵은 초경은 이제 다이아몬드 날을 안 갖고 다녀요. 10mm, 12mm 이 손가락 두께가 나오잖아요. 이거를 박아야 되니까, 안 되니까는 잘못하면 타일이 깨니까 그라인더질을 했어요. 자, 우리 이제 설비하시는 요거 맥힐까봐 요 안에 물이 이제 이 먼지가 이런 거 들어갈까봐 항상 이걸 이렇게 얹어놓고 작업을 해요. 야, 이런 것도 뭐다 노하우라 그러면 노하우예요. 자, 저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타일은 쫙 깨지는 그 손상되는 건 없어지겠죠? 자, 일단 떠버리는 그런 손상이 좀 덜해요. 이걸로 이제 뚫는 거죠. 이걸로 뚫을 거고, 자, 이게 우리 이제 그 다른 거 박는 물날이에요. 여기로 물이 나와요. 여기 앞으로 여기로 물이 나오고, 요거는 다이아몬드 날입니다. 다이아몬드 날이고. 자, 이걸로 에어를 집어넣고. 에어를 펌프질해서 집어넣고,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펌프질해서 집어넣고, 자, 이 날, 이걸로, 아씨, 이거 무겁네. 내가 사줬는데 나도 지금 처음 봐요. 자, 이걸로 이렇게 껴가지고, 자, 껴가지고 이거를 물을 틀으면서, 그러니까 여기 이 펌프에서 이제 에어를 집어넣잖아요. 에어를 집어넣으면 여기 물이 찬그 물이 일로 해서 관 통해서 일로 나와서 물이 일로 나오는 거예요. 물이 나오면서 이 드릴질을 하면서 이걸 뚫는 거예요. 드릴이니까 방수여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뚫어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이제 기구들을 박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하자가 안 나고 타일 깨지지가 않, 일단 타일을 깨먹질 않으니까. 자,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이것도 노하우예요. 근데 거의 다 그냥 이걸 드릴로 갖다가 그냥 드라라 깬단 말이에요. 그거를 안 깨트리려고 저기다 파란 거그 테이프도 갖다 붙이고 청테이프도 갖다 붙이고 막 해요. 했는데 그래도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깨진단 말이에요. 자,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다이아몬드 물날을 써야 되는 거예요. 자,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다 노하우고 이게 중요해요. 자, 설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냥 뭐다 아시겠지 뭐 아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려요.